부분 비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만성 비형 간염은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서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피로감이 몰려왔다는 30대 남성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난 후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졸음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너무 불가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검사 결과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40 이하이던 간 수치가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염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출산 시 엄마로부터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혈액 같은 체액을 통해서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가족 내에 비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에도 그런 건강 진단을 통해서 자기가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형 간염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으시면은 정기적으로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간암의 70%가 비형 간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감염 기간이 길수록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위와 식도의 정맥 유출혈, 또 복수가 차는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형 간염은 약물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치료하는데요. 만성 비형 간염은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성 발현율이 적은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그 치료 약물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면서 이 간염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건강을 많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으로 가거나 합병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인 30대 남성입니다. 지금은 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개운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피로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예전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출산 전 산모는 반드시 비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균자라면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예방 백신과 면역 주사를 맞춰 비형 간염 항체가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또 비형 간염 백신을 맞은 뒤에도 항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문 의사들이 당부합니다.